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무빙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날씨가 꽤 추운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사실 슬라이더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짐벌이나 핸드헬드 촬영도 똑같습니다. 기본을 알면 응용이 쉽죠. 모든 무빙 촬영은 기본적인 네 가지 움직임의 기초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방금 전 촬영에 사용했던 슬라이더입니다. 얼마 전에 K2라는 슬라이더를 리뷰했었는데요. 코노바 코리아에서 새로 나온 P1이라는 카본 슬라이더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생긴 P1 카본 슬라이더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삼각대 플레이트는 제가 따로 부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벤트 블럭이 있는데요.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미리 체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끝에 요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작은 다리들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바로 내려서 테이블 위나 아니면 땅바닥에서 로우 앵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고정할 수 있는 다리들이 있어요. 요렇게 끝에가 고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놨을 때 끌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체를 보시면 요 뒤쪽으로 잠금을 풀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슬라이더 헤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의 큰 롤링들과 작은 4개의 또 롤링들. 자, 그럼 볼헤드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 볼헤드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볼헤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촬영 준비가 끝났죠? 자, 카메라를 켜고 카본 슬라이더 P1은 기존의 K2와 비교해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K2도 상당히 심플한 편이었는데요. P1은 조금 더 작고 가볍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요즘 1인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혼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P1은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휴대성과 이동성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우선 레일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카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1.4kg이라는 가벼운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지지하중이 10kg까지 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롤러 베어링 방식을 채용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S2 모터라이징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P1과 결합해서 전동 슬라이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S2의 세팅과 촬영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다뤘던 영상을 이쪽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P1 슬라이더가 전에 소개했던 K2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고급 슬라이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파노라마 샷 기능이나 팔로우 샷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 끝에 위치한 가이드바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카메라의 회전 방향과 반경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계속해서 타겟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슬라이더의 경우에는 마스터 팬이라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장착해야 가능했던 기능입니다. 솔직히 아직 이 녀석의 단점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가장 긴 모델이 80cm 정도라는 거? 하지만 아마도 좀 더 길어졌다면 휴대성과 이동성에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P1 슬라이더와 S2 모터라이징 시스템을 함께 구성한 팩이 548,000원이고요. P1 슬라이더 단품만은 249,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도 꽤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본 슬라이더 P1은 저같이 혼자 촬영한 사람들을 위해서 휴대성과 이동성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야외 인터뷰나 제품 촬영 시에 조금 더 고급진 영상을 원하신다면 이 녀석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카본 슬라이더 P1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부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작가 물러갑니다. 아디오스!